코로나가 풀리니 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파주시 의회 의원들이 연수라며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그 일정이 관광 코스라 세금으로 놀러 갔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원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해서 딱 한 명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방송 중이라고 표시된 시의회 본회의장. 정작 들어가려 하니 문이 잠겼습니다. 의원실에 의원들은 없고 사무국 직원들만 출근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연수가 있어요. 시의회 의원들 어제부터 10일 동안 스페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오늘은 두바이 공항에서 환승하면서 문화 탐방을 했습니다. 이런 탐방과 투우장 견학 등이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뭐 인연이 있으셔서 가신 거예요? 뭐 선정 이유가 뭔가 이게 자매견은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연수 비용은 7,500만 원. 하는 일은 불분명한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거고 400만 원 규모로 가다 보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주 의외고 결제는 했는데 그걸 네. 뭐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겨보고 그러지는 않은데 아. 의원들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던 게 출장비 심사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토를 단다며 우리나라가 없을 때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못해서 아쉽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출장비는 가결됐고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떠났습니다. 전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전체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재량 규정이 있는데 네네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외유성 출장 소식은 잦아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게 파주시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두천시 의회도 지금 유럽에 있고 앞으로 해외 가겠다고 밝힌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다들 선진 정책을 배워오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디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뭘 배우는 건지 이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도심 가운데 운하에 크루즈선이 지나가고 조명 비추는 밤거리엔 인파가 북적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동두천시 의원들이 출장 온 곳입니다. 어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광장과 시청사를 둘러봤습니다. 일정표대로라면 오늘은 독일 쾰른 대성당을 방문하고 내일은 하이델베르크 고성을 들릅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하는 것 말곤 대부분 유명 관광지 견학입니다. 출장 목적은 도시재생 선진 사례 접목, 국제적 마인드 향상입니다. 세금 6,700여만 원을 들여서 떠났는데 일정표에 현지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만나는 계획은 없습니다. 5년만에 이렇게 말씀되신 거고 그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취소되셔서 이번에 저희도 고심 끝에 기초단체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세종시 의회, 순천시 의회 등이 비슷한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입니다. 왜 해외 연수를 나가느냐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의원들이 출장 비용을 사실상 셀프 심사하기 때문에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에 맞는 계획인지 사전과 사후에 검증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